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조차 잡아버릴 수 있다며 설레발치던 것과 다르게 제값을 못하고 전장 여기저기서 허무하게 터져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러시아 무기 체계가 사실은 카탈로그에서만 최강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확실히 러시아 무기 체계가 일명 뻥스펙이 유독 극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쪽도 못 쓰고 당하고만 있는 데에는 군 수뇌부의 부정부패와 병사의 숙련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러시아 무기 체계는 충분히 위협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러시아 수호위의 최신 기체 체크메이트는 개발 완료되면 우리의 보람에는 사실상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발도 들이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영 방산 수출업체인 UAC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이제 막 2년도 안 됐지만 슈퍼컴퓨터 기술과 가상 테스트를 통해 이미 시험 단계까지 도달한 상태임을 밝혔는데요. 또 비행이 가능한 시제기가 완성됐거나 완성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간소화된 제작 방법으로 기체 단가를 말도 안 되게 줄였습니다. 발표 당시 이 기체의 예상 가격은 $25,000,000~$30,000,000로 한화 350에서 420억 원 정도입니다. 스텔스 소재로 개발한 전투기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대당 1,700억 원을 호가하는 F-35보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심지어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 중인 KF-21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전투기들은 가격과 성능 부분에 압도적인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도 못한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당 $30,000,000 수준의 파격적인 단가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공격기인 FA-50의 판매 단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FA-50은 4세대급 경공격기인데 반해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어쨌든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체크메이트의 제조사에 따르면 이 전투기는 전장 15m, 최고속도 마하 1.8에서 2.0 속도로 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이륙 중량 18톤, 최대 무장 탑재량은 7.4톤입니다. 탑승 인원은 출품된 시제기를 바탕으로 한 명만 탑승하는 단좌형이었지만 복좌형이나 무인기로의 개발도 진행 중인데요. 엔진은 수호의 57에 탑재된 것과 같은 추력 33,050파운드의 AL-41F1 터보팬 엔진을 하나 장착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나온 전투기인 만큼 첨단의 항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주장하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부조종사 역할을 수행하고 전투기 내부의 고장을 스스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조종사의 편의를 굉장히 올린 것으로 실제로 고장을 알아서 진단하고 해결하면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대 전장의 체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상황을 인공지능이 분석한 뒤 조종사의 헬멧 디스플레이로 띄워주며 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는 마치 F-35의 HMDS 헬멧과 유사한 기능으로 보입니다. F-35 전투기는 미군의 전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최첨단 무기로 각광받는 동시에 수많은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킨 주역입니다. 하지만 F-35에 탑재된 최신 첨단 기능을 부정하는 이들이 없을 정도로 F-35의 첨단 장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집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유명한 게 가상현실 헬멧인 HMDS입니다. 일면 신의 눈으로 불리는 이 헬멧은 하나로 약 5억 원이나 하는 무시무시한 비용만큼이나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사실 기존 전투기에서 사용하던 헬멧은 무겁고 시야각도 좁습니다. F-16을 2000시간이나 조종했던 미 공군 안드레오타 소령에 따르면 전투기 헬멧은 마치 오토바이 헬멧 앞에 큰 컴퓨터를 박아놓은 느낌이었다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F-35의 헬멧은 2kg밖에 나가지 않는 무기와 함께 지금까지 조종사들이 보지 못했던 상황인식 기능과 공중속력, 고도, 목표물 정보, 그리고 근접하는 위협을 알려주는 것까지 모두 헬멧 바이저에 보여줍니다. 해당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래 보이는 이 두 눈과 같은 렌즈들은 HUD 프로젝터를 비춰주고 바로 위에 보이는 렌즈는 나이트 비전으로 야간 투시경 시스템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 기체 외부에 탑재된 6개의 카메라에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헬멧 바이저에 전송함으로써 전후방은 물론 상하좌우 360도의 시야가 모두 확보되는 신의 눈을 갖추게 됩니다. 조종사는 이를 통해 전장의 360도 시야를 확보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러시아가 얼마나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칼을 갈고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메이트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를 수호의 57과 동일한 A4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300km의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종석 앞부분에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인 IRST를 장착했는데 여기에 360도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EOTGP 전자광학 시스템도 장착됐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사실상 전 세계 어느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스펙인데요. 더군다나 앞서 말한 것처럼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 체크메이트의 경쟁력은 비록 러시아가 전범 국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더없이 매력적입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가 제시한 성능 재원과 가격은
마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전술기임에 충분합니다. 러시아는 향후 최대 300대가량의 체크메이트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결국 향후 개발될 양산 기체의 성능과 가격 조건에 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런 성능 재원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가 국제시장에 데뷔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충돌할 경쟁 기종은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와 스웨덴 사브의 JAS-39 그리펜 전투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투기 시장을 처음 두드리는 한국의 KF-21은 기존의 쟁쟁한 경쟁자들에 더해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도 경쟁해야 하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 예견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5세대 스텔스기를 이렇게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던 것일까요? 수호의 체크메이트는 엔진과 레이더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기존 수호의 57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며 개발 비용을 최소로 줄였다고 러시아 측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으로 줄인 기체 단가를 통해 미국의 F-35가 비싸서 사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체크메이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투기도 수호의 57처럼 실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의 카탈로그 스펙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오죽하면 뻥 스펙을 자랑하는 러시아산 무기는 70%만 믿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에 5세대급 스텔스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한국의 KF-X 사업에 들어간 돈만 무려 8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죽하면 당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이번 국산 전투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KF-21과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비슷한 체격의 전투기인 만큼 판매 시장도 충분히 겹치고 있습니다. KF-21의 전장은 16.9m이며 중량 12톤,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하는 단좌형과 두 명이 탑승하는 복좌형 모두 개발할 예정이고 최대 항속 거리는 2900km입니다. 또 최대 속도 마하 1.8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장으로는 10개의 하드 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 등을 7.7톤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FA-18 슈퍼호넷이 사용하는 F414 터보팬 엔진이 두 개가 장착됩니다. 이렇듯 기체 재원만 보면 한국의 KF-21과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의 주요 경쟁사들과 달리 KF-21을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전투기의 플랫폼을 사용하면 제작 및 개발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했듯이 한국도 이를 반영해 블록3부터는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닌 5세대급 스텔스기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 기간은 단축되면서 비용도 함께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나라는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지긋지긋하게 하는 중국도 있습니다. 1995년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첫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F-22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중국의 청두항공과 선양항공이 참가했는데 청두사가 결국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사업을 따낸 것이 현재의 J-20입니다. J-20은 전장 20.9m, 최대 속도는 마하 1.7이며 엔진은 두 개의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 11톤의 폭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는 내부 무장창도 있는데 중앙 내부 무장창에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과 양측 두 개의 내부 무장창에는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처럼 J-20은 미국의 1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117의 잔해를 바탕으로 얻은 미국의 스텔스 기술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면부의 스텔스 성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후방은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그런지 후방에서의 스텔스 성능이 취약하고 기체 앞에 달린 카나드로 인해 레이더에 잘 포착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군 전문가들은 스텔스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RCS 값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중국도 잘 아는 모양인지 J-20에 대한 재원을 극비리에 붙일 만큼 중국 정부의 내부 단속도 철저한 상태입니다. J-20은 F-22 랩터를 대항마로 만든 기체인 만큼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F-22는 전장이 18.9m인 것에 반해 J-20은 20.9m나 되는데요. 그래서 J-20은 현존하는 가장 큰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중국의 떨어지는 기술력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작전 반경을 넓히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료 탱크와 동체가 커졌고 부족한 엔진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 스텔스기에는 절대 달아서는 안 되는 카나드를 부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은 세계 제1의 뻥 스펙을 자랑하는 만큼 사실 J-20이 5세대기 스텔스 전투기라고 할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J-20이 F-22보다 확실한 우월점이 있다면 F-22는 유지보수를 합해 1기당 약 4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지만 J-20은 1,3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미국산 전투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 빼고는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J-20은 시제기까지 포함해 총 50기가 생산되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카탈로그 스펙은 그 어떤 전투기보다 뛰어나지만 실제 전투기의 성능은 그 어디에서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의 전투기 재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완성형에 가까운 전투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 전투기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하루빨리 KF-21 블록3가 등장해야만 하는데요. 또 이를 위해서는 KF-21 개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